서울 조계사가 지난 주말 여름 방학을 맞은 어린이 불자를 위한 신나는 여름 불교 학교를 열었습니다. 조계사 여름 불교 학교에 참여한 8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린이 법당에서 우리 전래 동요에 맞춰 율동을 배우고 보자기 제기 같은 단체 놀이를 통해 우정을 쌓았는데요. 컴퓨터나 핸드폰 게임 등 혼자 하는 놀이 문화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어린이 법당.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소 지금쯤이면 대부분 학원에 가 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또래 버부들과 함께 즐기는 신나는 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조계사 어린이 법당에 모인 어린이 불자는 모두 80여 명. 아이들은 전래 동요를 함께 배우고 부르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친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이 될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또 행복의 어떤 씨앗을 심는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여름 불교는 참 중요한 시간이고 또 만남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가족화와 낮은 출산율 등으로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나 핸드폰 게임 같은 놀이 문화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찰에서 열리는 어린이 불교 학교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특히 우리 전통 놀이와 민속 놀이에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효과가 높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많이 지내잖아요. 학원이나 뭐 이런 거다 바쁘고 그래서 혼자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한 명, 두 명, 세 명 해서 자꾸자꾸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조금 가르쳐주고 싶어서 근데 그런 놀이로는 우리 전래 놀이가 최고더라고요. 우리 전래 동요에 맞춰 율동을 배우고 보자기 제기와 비석치기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우리 전통 놀이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 만난 어색함도 잠시 또래 버부들은 다양한 전통 놀이를 통해 서로의 우정을 쌓았습니다. 여름에서 차고 그거 기록 세는 게 재밌어요. 내일도 뭐 할지 되게 기대되고 오늘 할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 불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열린 조계사 여름불교학교. 컴퓨터와 핸드폰 게임에서 벗어나 또래 버부들과 함께 우리의 전통 놀이를 함께 배우며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